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문건 관련 생중계 브리핑에 대해서 이것은 청와대의 정치 공작적 행태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의 행태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는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인 것입니다. 이 구속 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직 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자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다음 임지로 부임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아직도 수많은 서류 더미를 캐비넷에서 남기고 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청와대 사무실 내에 전임 정권의 문건이 발견되었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에 실무적으로 이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조차 않은 내용의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적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사례라는 식의 정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원래 비서는 말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온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치 공작의 한 복판에 뛰어드는 사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는 청와대의 많은 문건 중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 또는 조작,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현장 검증,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운전석에는 앉기는커녕 차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 캐비넷만 뒤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5년 정권은 유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곤불 5년. 지금은 정권을 잡아서 세상이 모두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느끼지만 곤불 5년이라는 말씀을 청와대는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총체적 국가 위기 속에서 한 풀이씩 정치 보복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이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던 정현곤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정영근 비서관은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로 규정된 참사랑을 여는 노동자 연대에서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을 했고 또 북한 건국 이념과 체제를 찬양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두 차례나 복역했다고 합니다. 또 정영근 비서관은 천안함을 부정하는 책을 저술하고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이 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이라는 고위 공직에 북한을 찬양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제주 해군 기지에 반대했던 불법 시위를 임명한 것은 저는 반국가적 인사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영근 비서관은 왕특보인 문정인 특보와 친분이 깊고 또 대북 관련 활동을 같이 해왔다고 하는데 문재인 왕특보는 영향력이 총리실까지 뻗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정영근 비서관 같은 이적단체 출신 절대 부적격자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이낙연 총리입니까? 문정인 특보입니까? 어제 우리 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장에서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책을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정영근 비서관은 답변을 꼭 해야 하는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급 고위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정영근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역인 식약처장, 또 여성단체와 여성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함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이낙연 총리가 정영근 비서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는 천안함 46 용사와 고 한조 준이 등 호국 영령과 또 이 시각에도 NLL과 서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오로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민의 인권적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재판부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 등 일반적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직간접적 압박을 극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에 처음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참으로 중요한 국가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있고 문재인 정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첫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5년 동안의 중장기 비전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국회의원은 찬반과 그리고 좋은 대안을 내놓고 국민에게 제공했을 때 그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또 지금 현재에 가고 있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비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하는 개탄스러운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까지 내각 구성을 못하고 있는 156일의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참으로 능력이 없다, 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장과 그리고 헌재 소장, 좀 쓸만한 사람 내놨다면은 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인재 풀이 없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는지 참으로 국민은 개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 5개월 동안 캐비넷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캐비넷이 국가 법상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심하면 이 캐비넷 속에서 뭘 꺼내가지고 또 만들고 뒤집고 파헤치고,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캐비넷이 없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또 지금까지 정치를 했을런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정도의 개탄스러운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20년 전의 역사와 사람을 파헤쳐서 망신주고 그리고 핍박하는 이런 정치의 연속밖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껏 한 것이 5개월 156일 동안 문재인 정부는 바로 말씀드린 이것 외에는 헌 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정부는 이 내각 구성하는 데 3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18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52일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56일입니다. 이 앞 정부의 3배 이상의 시간을 가면서도 중장기 비전 하나 내놓질 못하고 그저 현실에 급급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옛날 문서나 뒤져서 캐비넷만 쳐다보고 앉았는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미 첫날부터 확인이 됐다. 앞으로 무슨 비전을 내놔도 우리 국민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이 큰 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참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어느 전화를 주신 분은 한국에서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언론의 문제, 전부 불안한 상황에 이제는 전자권까지도 한국서 갖고 오겠다면은 과연 이것이 북한이 원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 이런 군 장성의 한 분의 퇴역 장군으로서 참 마지막에 사무총장인 당신한테 전화를 한다. 자기는 가족과 회의를 해서 해외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새벽에 전화를 받고 참 이 순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국민에 대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임을 다시 인식해서 제자리로, 그리고 확실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서 공정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의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제 그 정무위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는 무엇이냐? 대답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정권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정권이 하고 싶은 것은 적폐청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절감하고 계시듯이 북핵으로 인한 그런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경제의 큰 주름살, 큰 멍해를 끌어오게 될 한미 FTA 재협상 이런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이 정부 정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부처 그리고 각 공기관까지 청와대가 공문을 내려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급한 시기에 해야 될 당면한 현안이 있는 부서들이 이런 일에 매달리고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폐청산위원회의 설치 근거, 청산위원회의 그런 권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권의 입맛대로 의도대로 가는 이 현상을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올바른 좌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따져서 바로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집권당인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집권당에서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것이 국정감사의 시즌이고 그 기간인데 문건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국감전략이라는 문건을 공식적으로 원내기획국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국무조정실과 연계해서 대응하자라는 이런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제가 어저께 그것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랙페이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초기부터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리스트, 블랙페이퍼가 나올지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경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임종석 그 비서실장께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전 부처에 대한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그 첫날입니다. 그 첫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나서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브리핑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적절한 것이죠. 이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모독 행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상식적으로 읽기 힘든 그런 기록물이 캐비넷에서 나왔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질 않나. 어제는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또 한 번 휘둘렀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있으면 국가 기록물로 이관해서 조치를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 보복으로 통한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 보복으로 통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은 엄중히 생각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 민주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첨예한 현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간섭, 외국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이번에 국정감사 각 상임위에서도 냉정하게 따져보고 있지만
우리 그동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고 이렇게 발전시켜온 우리 시장경제 질서 기반의 각종 정책들이 역주행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현상들 따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과 이러한 발전을 이뤄낸 우리의 정책의 근간 기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